제가 알게 된 기념일이군요. 제가 2006년도에 정주 작가님하고 내 사랑 모나니 작품을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봤던 그 신동주 역할로 상당한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 작가님으로부터 한 네 달 전에 정영웅 역할의 러브콜을 받고, 대본을 읽어보는 순간, 아, 이거 딱, 아, 제가 해야 될 적임자라고 딱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SBS 가고, 이 작품만, 아까 보면 시청률도 잘 나고, 많은, 좀 반응을 했었던 게 있어서 너무 좋아서. 아, 제가 이 작품에서 이 역할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몇 작품 이제 악역으로 계속 연기를 해오다, 사실 조금 새로운 멜로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형님 빼고 모든 분들한테는 좀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러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전개되면서 저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굉장히 표현을 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 뒤에서는 여러 사람을 애정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조금 색다른 멜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자이자 나라 역을 맡은 도지현입니다. 맨 처음에 정효 감독님의 전화를 받고, 이전에 여인천하 할 때 그때 같이 했던 감독님이셨어요. 이번 나라라는 인물은 제가 좀 전에 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새로운 모습을 또 연구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새롭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흔쾌히 제가 해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나 역을 맡은 정유미라고 하고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굳이 꼽자면, 그간에 했던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좀 사극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되게 진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제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랑은 좀 많이 다른 역할들을 연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 같은 역을 맡게 되면 좀 더 편하고 진짜 자유롭고 재밌게 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늘 꿈꿨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하도나라는 인물이 뭐 저랑 100% 맞아떨어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이팅!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김범우 역을 맡은 현우입니다.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해서 이 캐릭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7년째 울렁증을 겪고 있는 배우 역인데, 뭐 아직 사실 울렁증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드라마로서도 배우로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하고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영 감독님 그리고 정주 작가님이 정말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은 예전에 못난이 주의보에서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고요. 간단하게. 근데 그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그 성격 자체가 제가 진짜 잘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있게 감독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